Thank you.
언니선생님이다. 가장 말하는 좋아하는 역사 라인들은 79로 주행이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자연스럽게 그런 아이들의 시간인데 왜 진대기 만나는지 알겠는지 그녀는 주말이 지나 어린이 했으니 아이들은 어김없이 주말에 있었다는 일을 전부지만 자랑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 어제 엄마랑 아빠랑 놀이동산 갔어요. 그래, 재밌었겠다. 선생님, 나는 어제 피자 먹었어요. 정말 맛있었겠다. 선생님, 나는요, 어제 동생이랑 할머니 집에 갔어요. 정말 재밌었겠다. 그때 그 아이가 정말 자랑스럽다는 듯이 또 질 수 없다는 듯이 다급하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선생님, 우리 아빠는 전립선이 진짜 아프대요. 축하드립니다. 순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시간이 나더라고요. 고민 끝에 정말 안타깝구나. 재료이가 많이 위로해드려야겠다. 아빠 전립선 화이팅! 뜻하지 않게 아이 아버님의 전립선 건강까지 알게 되었어요. 재료이 아버님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아빠의 도자기라는 제가 중학교 때 있었거든요. 저희 아빠는 좋아하는 일은 끝까지 해야 직성인 것 같아요. 그 당시 아빠는 TV쇼 챙겨보는 프로그램을 말해주셨어요. 저는 TV를 챙겨보는 거에 집착하셨어요. 내가 또 도자기를 하나 시키고 계시면 이리저리 코텐지 말고 처음엔 예쁘고 당장이한 작은 도자기 때는 엄마를 좋아하셨어요. 엄마가 좋아하셨어요. 근데 어느 순간 도자기 키가 점점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미 제 입으로 들을 수 없는 크기더라고요. 도자기 키가 커질 때가 엄마의 표현을 조금씩 만들었어요. 엄마가 처음에 다정하게 그 표현이 있었나 보네요. 도자기라면 같이 나갈래? 아니 그냥 살래? 말과 먼저 부모가 막힌다. 그때마다 아빠는 엄마에게 알았어. 어머, 도자기 이제 안 샀죠? 정말 내가 도자기 이제 안 샀어. 안 샀다 이렇게 진짜 안 샀게 그게 약속이었어. 그러나 약속하는 날이 참고 베란다 차풀은 그 심지어 아빠 회사까지 도자기를 삼고 그러던 날 일이 터졌습니다. 아빠서 학교를 조퇴하고 집에 갔는데 창고에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집에 아무도 없을 시간에 이상하다고 아빠가 계셨는데 또 엄마 몰래 도자기를 숨기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화들짝 놀라 이거 엄마네 비밀이다! 엄마네 비밀이야! 엄마가 집에다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엄마가 오시자 말이야. 엄마, 아빠는 또 이사 왔어. 일로 와서 말했습니다. 엄마는 공부가 열심히 안 됐고 거실 한가운데 신문지를 깔고 아빠가 사후 도자기를 펼쳐놓으셨어요. 그날 밤 퇴근해서 들어오신 아빠는 엄마는 그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 소파에 앉은 그러면 엄마를 보고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엄마의 손에 큰 망치가 있었어요. 엄마는 심각한 목소리로 여보? 일로 와봐. 아빠를 불렀습니다. 그랬습니다. 쾅! 하고 문단 소리. 아빠는 망치를 들고 계신 엄마의 뒷모습이 엄마의 모습이 두려워 밖으로 도망가버렸어요. 딱히 갈 곳도 없는 아빠이더라 베란다에서 힘들어 지켜봤습니다. 아빠는 빠르게 뛰어나와 아이들의 아직 놀이터로 향했습니다. 아무도 쫓아보지 않는 걸 보더니 의뢰에 앉으시군요. 조금 지나자 아빠한테 문자 왔습니다. 무슨 소리야? 아빠가 착하냐? 너무 많이 했어. 내가 무사히는 아빠를 미안해. 청하다네요. 아빠를 미안하네. 도자기가 괜찮다면 아빠는 괜찮다. 아빠가 지금이라면 엄마는 걔를 깨끗이 될 거야. 네가 잘 지켜봐. 맞지? 몇 시간 뒤 엄마는 나이보다 아빠가 다 해보는 수작으로 하셨어요. 아무리 현관이 그쪽으로 해서 땅만 주다고 있었습니다. 아, 고생을 아빠는 반대로 엄마한테 자기를 다시는 친구명으로 보시고 도자기 쓰기도 안 좋습니다. 성격은 변하지 않으시고 지금 도자기 대신 TV에서 열심히 보죠. 우리 반 한편에
수백만이가 묘미 그림을 살고 있어요. 요즘은 혹시 어렸을까 아빠가 제게 얼씬 놓지 않을까 아빠가 걱정을 하고 있으면 딱딱하고 있는 것이지요. 두번째 박주혜씨. 21번 여성이구나. 2년 전 연애 남자친구가 하던 연애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신 분이 되게 놀랐어. 신나고 밝은 저 멀리고 남의 걸 받아서 아름답게 생겼어.